배우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나이테처럼 차곡차곡 쌓인 연기력에 구수한 입담까지 더해지니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데요. 이런 중년 배우들이 한 드라마에서 뭉쳤습니다. 내일이 오면의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함께 만나보시죠. 고두심, 길용우, 이면식, 이해숙 등 탄탄한 연기력의 중년 배우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. SBS 새 주말 드라마 내일이 오면 제작 발표회가 2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렸는데요. 화려한 진주 목걸이에 우아한 정장 스타일의 의상을 선택한 고두심. 올 상반기에 방영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애서와는 사뭇 다른 부잣집 사모님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이런 모습 보실 거예요. 그냥 먼저 엄마만. 그런 20년 가까이, 20년은 잘 안 됐지만 한 10몇 년 됐는데요. 하도 이제 고두심 맨날 몸매만 입고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지내냐고 하도 그래서 아니 아직도 조금 보여줄겠다고 하이힐 신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. 제가 연도수가 조금 있다 보니까.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똑같은 걸까요? 반짝반짝 빛나는 애서 부부 연기를 펼쳤던 길용우가 고두심의 남편 역할로 또 한 번 캐스팅됐다고 합니다. 주인공 우리 저 고두심 선배님하고 부부를 이번에 또 한 번 같이 하게 됐습니다.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배가 아니라고. 브로셔에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 그 나이 앞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? 2011년 호박꽃 순정, 짝패, 계백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활발하게 연기해온 이면식은 길용우를 살짝 질투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네, 저 아래 후배가 나하고 똑같이 늙어가지고 이 오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주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 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. 나는 그런 예의관계를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나하고 고두심 씨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다. 한편 내일이 오면의 탄탄한 중년 배우 라인에 김혜선, 이혜숙도 나란히 합류했습니다. 지고지순하고 정말 악성스럽고 뭐 이런 역할은 해왔지만 내연의 여자의 역할은 정말 처음입니다. 그리고 여태까지 맡은 역할에 남편을 다 뺏겨봤지만 뺏어보는 역할도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좀 사실은 신이 나고요. 이면식 선생님의 와이프 역할을 할 후배 역의 이혜숙인데요. 한 6개월 전에는 이면식 선생님이 제 시아버지로 시집에서 나왔는데요. 기자분들 보시기에 제가 부인으로 갑자기 밝혀서 나온다면 아마 어색하시리라 생각하시고 저 역시 첫 녹화하는데 굉장히 톤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. 서우, 하석진, 이규환 등 젊은 배우들에겐 중년 배우들과 연기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. 네, 드라마에서 영균 역할을 맡은 하석진입니다. 제가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되는 영광이죠. 안녕하세요. 오렌지 역할을 맡은 서우입니다. 저는 너무 좋은 영화상 때문에 딸 역할을 맡았고요. 아직은 연기력에 있어 젊은 배우들이 중년 배우들에게 조금은 밀릴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젊은 남성 배우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할 만한 부분, 바로 이들이 몸짱이라는 점입니다. 글쎄요, 저는 특별히 몸 관리를 한다 이런 것보다 그냥 어느 순간 뭐 마찬가지겠지만 기간이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이 돼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막 좀 찌뿌둥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생활처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
드라마 초반엔 잘 못 느끼지만 후반에 갈수록 남들이 지쳐갈 때, 동료 배우들이 지쳐갈 때 저는 아직 생생함을 느끼면서 아, 내가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. 뭐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석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고난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장이 좀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항상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.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감독님과 작가님이 초반에 이렇게 약간 노출 또 그런 부분을 넣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두 몸짱 배우들의 탄탄한 근육은 선배 구두심까지도 이미 인정했다고 하는데요. 뭐 이렇게 대사하면서 어 왔니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나중에는 이제 얘하고 결혼은 안 된다 이러면서 딱 붙잡았는데 어 팔뚝이 나무예요. 난 모르고 그냥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딱 잡았는데 어 나무네. 중년 배우들의 관록과 젊은 배우들의 약진이 기대되는 드라마 내일이 오면은 29일 첫 방송됩니다.